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Oh.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그 위로 받으며 그 사랑 받으며 살 그날, 그날 소망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 소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목숨 걸고 고대 뒷부하러 성에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목사님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애절한 기도, 아프리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심정을 담은 이 기도가 함께 가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강건하게, 영육에 강건하게, 강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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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사, 오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 우리 연세 가족들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님 영혼을 살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부 예배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우리 주님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내 심령에 팡팡 울리며 말씀의 생명과 권능과 권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사, 우리 주님 으로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 순종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연세가족들 두 손 높이 듭니다. 오늘 답답한 나의 심령이 영적으로 시원하게 활짝 열리도록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여서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껏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놈의 원수가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힘내서 기도하세요.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하게 힘있게 기도합니다. 청년대학생들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를 절박하게 동안 수가 떠나가도록 애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력에 결박당하여 내 마음대로 살며 지옥갈자처럼 사는 미련한 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어찌할꼬 가슴 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적 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들을 때 본인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일을 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아서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기도하지 않는다. 주여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쾅쾅 내 심령을 두드리게 하사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나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력을 쫓아 사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압도하고 자극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도 내게 하신 주님의 목소리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생각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생각나 전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력을 이기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내게 도와주시라.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용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아멘하며 은혜 받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 것들에게 발목 잡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가 아버지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세상 풍속에 내가 끌려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명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게 도와주시라. 죄 지으려고 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려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 죄에게 종노릇 타르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이번 한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연세가족들 두 손도 비들어요. 4층 5층에도 두손 번쩍 들어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다. 오늘 불은 이런 기도에서 원수를 몰아내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깨끗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기도의 영역을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사 오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데도 지난날 수없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하며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불의하게 살았던 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악한 원수가 나를 불의하게 만들고 죄짓는 자리에 끌려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내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셔야 내가 세상 구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 어찌할 고백이 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사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서 잊어버렸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우리 주님 저녁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주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3일 예배 금요철아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우리 주님 늦게 와서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용을 쫓아 살아가는 나 세상 속성을 쫓아 살아가는 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우리 현생 가족들이여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참으로 외제차는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넓은 아파트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실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우리 주님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나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자였기에 참혹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헛대를 하르며 괴가 와서 그 헛대를 하르며 핥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주님이 기억하는 자였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공자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미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해야지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말하냐마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생하며 우리 직분자들이여 당대하게 믿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의 부실장 차장 조장 순장님들 두 손 높이 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려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하사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기관장님들 우리 임원들 담대하게 소망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들 우리 참으로 교회 학교 교사들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나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이 누리신 천국의 영광 나도 함께 누리자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주와 함께 고난받아야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에 어차피 세월 지나면 늙어가고 한 줌의 흙으로 썩어져 없어질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지요.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썩어져 없어질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 풍속이 좋아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며 육신이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내 육체의 세상 것들을 채워봐야 영혼의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목숨 걸고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하며 구원받으러 내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한 중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내 목숨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우리 남녀전도회 장로들 두 손 번쩍 듭니다. 우리 다열라연의 두 손 높이 듭니다. 생각 맡기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작아질 때 귀신이 틈타고 결국은 기도에 졸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답답한 나의 심령이 오늘 활짝 열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결박하고 영원 속에 떠나가도록 간단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기도의 영역을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도와야 주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만큼 힘있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만큼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그 너머에 엄청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될수록 악자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될수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든 고민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힘든 고민을 한번 넘어가보라 이 말입니다. 한번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의 승리가 내일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힘들다고 타협해서 기도에 실패하면 내일은 더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언제 이미 세상 품속 육신의 소욕에 우리 주님 콧목 짝달싹 못할 만큼 악한 원수에게 발목 잡혀버린다. 오늘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사 이 원수의 결박에서 오늘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신구들 두 손 높이 들어요. 찬양한 신구들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힘있게 기도하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연생 가족들의 주님 애타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연생 가족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거저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힘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되니 주님 어찌합니까? 기도할 힘을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되는 나에게 기도할 힘을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되는 연세가족들이여 기도할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해보세요. 5분 10분간만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 속에서 진실함은 터져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힘을 주님이 드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수많은 내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원수들은 오늘 떠나갈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겨냥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하며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게 하사 우리 주님 영적 생활하며 받는 핍박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가족들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전도하는 자 악한 마귀 살아계신 역사는 그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핍박을 통해 멸시와 천대를 통해 기어이 전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연세가족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멸시 천대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우리 주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욕을 먹고 멸시 천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만큼 주와 함께 영광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생각건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고난과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큰 것이 목숨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큰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것 아무리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풍속에 끌려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불순종하며 살 때 내 영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큰 것이 내 영혼입니다.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 라고 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연세 가족들이 지난주와 오늘 전도한 우리 새가족들, 예수 믿겠다고 등록한 새가족들, 한번 교회 데려오셔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짓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자리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 두 손 높이 들어요.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두 손 높이 들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졸면은 안 돼.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육신의 때는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는 오직 영혼의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 지옥 가는 영혼 살리기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당한 분량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진실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하며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나를 세상 풍속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돌아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금세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단일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든 임무하는 성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남은 10분 동안 단일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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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다 주의 사자 기력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 권세있게 능력있게 전하시도록 영역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영역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주님 시간마다 주님께서 강단에 세우실 때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주의 일이 제한당하지 않게 하사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 연세 가족들이 시간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침마다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저녁마다 700명의 기도의 사명자들이 우리의 주님의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가오는 코트니 모아는 성에도 주님 주님이 평정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에 우리 연세 가족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사 코트니 모아는 성에 성령이 일하시는 전무무한 성행 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여 사명감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코트디부아르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복음화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고 우리 연세 가족들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 되도록 사명감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 코트니 모아는 성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전부 모한 성행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0시간 40시간이 되는 장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우리 주님 장거리가 장거리 비행기 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참으로 연약한 눈치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신창한 시간 신창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소진된 기력과 체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복음 증거가 제한당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오장육부 모든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주무실 때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면역력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관절기에 감기 몸살 독감 코로나 어떠한 질병 감히 얼씬하지 못하도록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심신을 평안하게 하사 강건하게 하사 밤에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다. 듣는 모든 우리 연세 가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주의 코뜨니와 하는 성에 서구와 부리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목회자들이 성에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성령이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트니 구하는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집회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비가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씨가 무덥지 않게 도와주시라. 최적의 상황과 조건 속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 곳에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도와주시라. 인본주의 혼합주의 합리주의 돈병의 권세에 우리 주님 발목 잡혀 영혼 불안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이번에 변화되게 하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평신도 집행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현장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니 암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며 예수의 사랑이심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라.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대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도속신앙에 발목 잡힌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폐하는 연장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사 예수 생애가 재현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불진병 난치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지옥간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신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일에 주의 사자를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주님 베드로의 예루살렘의 설교를 듣고 어찌하고 가슴 치며 외계에 닿듯이 듣는 자들이 가슴 치며 외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기도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남은 3분 동안 힘내서 애들에게 기도하세요. 단일 목사님의 영육한의 건강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교팀이 주의 사단을 수중들 때에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는 데 전무하시도록 선교팀과 일행들이 수중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통역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단과 동일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단어 하나 빼먹지 않고 우리 주님 온전하게 통역자라게 도와주시라. 통역 2중 3중 4중으로 통역이 될 때라도 우리 주님 통역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해외 목회자들과 우리 주님 참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단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기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평생 있게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손을 먼저 들어보세요.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의 사랑의 강건함을 위해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내 속의 역사는 원수도 따라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속의 역사는 원수도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원수 오늘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수는 따라갈 것입니다. 쉬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주의 사자 소진된 기력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5부 예배 찬양을 통해 주님 경광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생각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게 하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리.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천국과 영생이 있으리.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의 역사는 열등감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 채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현세 가족들도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 갈래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겁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참으로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전도하며 영혼 살려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놈의 원수를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과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고난받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한 영혼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작정한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소욕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내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트디부아르 성회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 주의 사다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주님 계속되는 주의 사역 가운데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트디부아르 성회 주님이 보내시오매 우리 현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사 전무후무한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능력받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맡은 영혼 숨기며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충성한 모든 현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다. 영혼의 때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찬양한 식구들 연주로 충성한 식구들 음향 조명 영상 카메라로 구석구석에서 수고한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